안녕하세요. 미국 재정가의 대니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련돼서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서 상속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병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네. 그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리빙 트러스트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유언장만 따로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요. 네. 근데 사실상 15만 불 이상이면 리빙 트러스트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네. 15만 불 미만의 재산은 유언장을 하는데 결국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 네. 예, 그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유언장에 담고 있습니다. 아. 예, 가령 뭐 재산 분할 퍼센트지라든지 예, 재산 분할 집행인 익스큐터를 누구로 정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의료 행위, 그리고 예, 본인이 그 장례 행위까지 다 유언장에 그 백합일로 리빙 트러스트를 커버하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15만 불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리빙 트러스트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위임장, 유언장으로 다 커버를 하게 되어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가 같이 있어야지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베이트, 상속법원. 이 상속법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이제 개인이 예, 사망했을 때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네. 예, 그 여부를 이제 파악하는 거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한 그 개인의 채무가 재산 분할 전에 예, 그 지불이 되는지 확인한 네. 다음에 예, 재산 분할 집행 명령을 네. 법원이 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속법원에 네. 가면 한 1년 반에서 2년 네. 뭐 길게는 3년까지도 네. 예, 상속재판소에 회부되기 때문에 네. 예, 그 절차, 그 비용, 네. 예, 그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대부분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망 시 고인의 빚이 자동적으로 다 탕감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예, 사망되고 나서 사실상 모든 게 네. 예, 다 탕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건 아니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사실 예. 예, 고인이 이제 사망이 되고 나서 예.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재산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죠. 네. 예, 그래서 부부에 대한 그 빚도 네. 같이 배우자한테 이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자녀한테 또 자녀가 뭐 부모에 대한 예, 스폰서를 했다, 예, 보증을 썼다라는지 하면 또 그것도 그 이양이 되는데 네. 사실상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고인이 네. 남긴 빚은 네. 예, 일단 변제를 재산에서 변제를 하게 되죠 우선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재산에서 빚이 다 변제되는 금액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예, 일단 뭐 우선적으로는 세금, 네. 예, 텍스 부분이 변제 우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집이 있다라면 모기지 부분이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예, 그 외의 이제 나머지 빚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인이 재산이 나머지 빚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란다면은. 네. 예, 그 뒤의 빚은 탕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받아들일 사람 네. 입장에서는 네. 고인이 사망했다라는 게 예, 그 프로베 재판소에서 예, 그렇게 통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네.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우선적으로 바로 채권자 변제 권리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채권자 예. 변제 권리 요청. 예, 크레디터 크레임이라고 해갖고요. 네. 예, 네. 그렇게. 변제 권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일단 고인의 어떤 재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자녀들한테 가는 거고, 한국은 일단 자녀들한테 가서 자녀들에게서 거기서 세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다 청산하는
좀 그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결국 상속법이 거의 흡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한국은 빚 부분도 자녀들한테도 이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녀들은 빚 보증을 쓰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서 좀 아무런 자유로운데. 법적 책임이 없어요. 아,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 생활이 조금 더 좋네요. 그렇죠. 이제 자녀들은 부모 한국에서 사망됐을 때 본인이 빚에 대해서 이걸 모든 재산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 포기서를 또 등기소에다 접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이. 그런 게 없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부 자녀, step child죠. 의부 자녀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의붓 자녀한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입양 자녀의 것에서는 상속권을 인정을 하는데, 의붓 자녀들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이 되려면 베네피셔리를 리빙 트러스트에다가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를 하고 트러스트에다가 입양 자녀, 의붓 자녀, 뭐 누구누구한테 지정한다는 그게 확실하게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조금 스페셜한 것 같은데요. 장애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폐아가 있다든지 장애 자녀가 있었을 때이내 재산을 자녀한테 어떻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100% 다 이양을 할수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 자녀도 성인이 되기 그쵸. 때문에 따로 이제 뭐 SSI라든지 또 메디칼 이걸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장애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그 재산이 돼 있다라고 할 땐, 그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Special Need Trust. 그거를 셋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를 해놓을 경우에는 장애 자녀한테 일반 리빙 트러스트랑 틀리 다르게 장애 자녀한테 일단 예를 들자면 어떤 재산을 큰 바구니 속에서 요거는 장애 자녀의 몫이다라고 별도로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여기에 있는 이 재산을 다른 바구니로 옮겨놓는 거. 이거는 내 장애 자녀의 몫.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리빙 트러스트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이제 셋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애 자녀도 사회 보장 제도를 다 누리면서 또 재산은 본인이 자기한테 다 베네피셔리로 이렇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그 사망 후에라도 그 메디칼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어요. 본인이 모든 메디칼을 다 수혜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트러스트를 꼭 해놔야 됩니다. 네, 꼭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것을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자녀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라고 얘기도 못하고 또 이제 장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플랜을 짤 때도 뭐 이거를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 funeral planning 일을 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것 부모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빨리 사망해야지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자녀들은 또뭐 재산에서 욕심이 나갔고 또 내가 이걸 재촉하느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까 봐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언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거를 숨겼다가 나중에 사망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이렇다 저렇다의 답은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실제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그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재산분할 집행인으로 누구를 지정했으니까 내가 사망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자녀들한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산분할 집행 선정 내용은 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뭐 그게 빚이라든지 뭐 차용증 같은 거뭐 이런 것도 이제 다 해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그걸 다 발견을 해갖고 나중에 다 꺼내보니까 이건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게다 한국말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녀들은 영어밖에 몰라요. 한국말이 이게 뭔지 몰라갖고 그렇겠네.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지도 몰라갖고 저한테 이제 그걸 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이제 모든 것도 차용증 같은 경우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정한 포맷으로 해서 공증을 받아놓고 그리고 자녀가 영어권일 경우에는 그거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다 이렇게 make sure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레버커블 트러스트로 됐을 경우에 그거는 해체가 될수 있죠. 바꿀 수 그리고 있죠.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따로따로 재산을 분배하는 위해 새로 리빙 트러스트를 어멘드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아예 해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이혼된 상태에서도 혼자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고치겠다라고 할수 없고 같이 패밀리 트러스트가 되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서로 동의가 있어야지 고쳐지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이혼 판결문, 저지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재산이 분할이 되고 있고요. 베네피셔리로 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혼 판결문에 서로 서명을 하고 공증된 상태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반씩 모든 재산이 나누게 돼 있죠.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또전 부인 이 사람들이 그 상속권을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판결문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리빙 트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판결문 우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판결문 우선이다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본인이 그 재산을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양도하는 방법으로 살아있을 때는 증여가 그렇죠. 되고요. 증여가 되는 거고. 죽고 나서는 상속이 되는 그게 거죠. 상속이죠. 근데 상속하고 증여하고 둘다 똑같이 그 재산을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녀의 부모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한다. 뭐 이렇게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의 부분이 다 똑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원위치로 할 경우에는 이양 받은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원위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재산을 난 다시 원위치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갖고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그건 카운티에 레코드 되고 그 오너십 체인지 부분 공증을 받아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뭐 이미 받은 재산을 누가 돌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니 본인은 자식은 부모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 배우자가 깨어 있으면 참 힘든 경우가 난감할 많은 때가 거죠. 있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